44번. 다음 중 회전축, 커플링 등 회전하는 물체,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 좀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말려 들어간다 이랬으니까 회전 말림점이 되겠죠. 주로 회전 말림점은 축이 단독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신체가 접촉하게 되면 같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죠? 물림점, 접선 물림점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죠. 접선 물림점이라는 거는 풀리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벨트를 걸어서 동력을 전달하죠. 그죠? 이랬을 경우 이 벨트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럴 경우 이 원에 접해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뭡니까? 접선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이 원에 접해서 벨트 쪽으로 사람이 물려 들어가는 거 신체가 또는 이 작업복이 또 이렇게 올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원에 접해서 물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에 접하는 걸 접선이라 하는데 이 접선에 물려 들어간다고 해서 접선 물림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물림점이라 그러면 뭡니까? 원통 두 개가 서로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여기에 물려 들어가는 거. 롤러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요. 이걸 우리는 그냥 물림점이라 그러고 여기는 접선 물림점이고 그냥 이런 축이 하나 회전하고 있는데 잡았을 때 같이 말려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이걸 회전 말림점이다. 즉 회전체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회전 말림점을 얘기합니다. 커플링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회전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축, 이걸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기구가 이제 그 커플링입니다. 결국은 커플링도 축처럼 하나가 그대로 돌아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 말림점. 위험점의 종류입니다. 그죠?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위험점의 종류 6가지 다 정리하셔야 돼요. 협착점부터 시작해서 프레스에 해당되는 거, 끼임점, 좀 전에 나왔던 연삭기죠. 연삭기. 연삭기, 끼임점은 뭡니까? 고정된 물체와 회전하는 물체 사이 또는 고정된 물체와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끼임점이죠. 그리고 물림점이 있고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 절단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단점은 뭐와 뭐 사이가 아니고요. 날카로운 물체 자체를 얘기합니다. 톱날, 칼날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 그래서 절단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절단점입니다. 총 6가지죠. 이렇게 4개하고 접선 물림점과 회전 말림점까지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답은 회전 말림점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공기계에 쓰이는 주된 풀프루프에서 가드의 형식으로 틀리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풀프루프의 종류가 우선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오트밀로 락의 지경까지 가기, 오트밀로 락 가기, 뭐 이렇게 정리.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버런 기구가 있고요, 트립. 그리고 밀어내기, 락 기구가 있고, 가드가 있고, 기동 방지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풀프루프의 종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죠.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뭡니까? 이 가드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인트락 가드가 있죠. 그죠? 인트락 가드라는 거는 운전 중에 가드가 열렸을 때 정지되는 거. 또는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는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즉, 말 그대로 인트락을 시킵니다. 연동을 시킨다는 거죠. 매우 안전합니다. 그죠? 당연히 이건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안내 가드는 없습니다. 그죠? 가이드, 안내 가드는 없습니다. 여기 답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가드 또는 조절 가드. 조정 가드와 고정 가드는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죠. 들어가는 물체가 똑같을 경우에 규격화된 똑같은 크기를 할 때는 고정 가드가 좋겠습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는 가드를 얘기하죠. 근데 들어가는 물체가 가공물의 크기가 좀 다를 경우에는 뭡니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큰게 들어오면 또 올리고 또 작은 게 들어오면 내려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이고 딱 고정시켜 놓는 거는 고정 가드입니다. 그래서 조절 가드가 있으면은 고정 가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트락이 있고 하나 빠진 거는 뭡니까? 경고 가드가 하나 빠졌네. 그죠? 위험 부위로 신체가 들어올 때는 우선 경고음을 울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고 가드가 하나 빠졌고 안내 가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시면서 풀프루프에 해당되는 내용, 전체 내용 반드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일 쉐이프에 관련된 내용들도 종류를 한번 정리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죠? 기능적인 분류라든가 이런 거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6번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안경을 착용한다. 자, 밀링 작업하다가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취입이 비산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취입은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브러쉬로 제거한다. 당연하죠. 그죠? 이 밀링이나 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공작기계에 들어간다 그랬죠. 공작기계는 쉽게 뭡니까? 쇠를, 쇳덩어리, 쇳덩어리를 가공하는 기계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취입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손에 닿아도 뭡니까? 손이 다칠 수 있고 뭐 이렇게 베인다든지 찔린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뭐 얼굴로 눈으로 튀었을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보안경도 착용하고 반드시 손으로 하게 되면 손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부스러기라서 그래서 브러쉬로 제거하는 게 안전하죠. 가공 중에는 손으로 가공면을 점검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쇠입니다. 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베이거나 찔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손으로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면장갑을 착용하여 작업한다. 면장갑은 안 됩니다. 그죠? 아주 위험하죠. 면장갑은 대부분의 이 공작 기계를 다룰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회전체 작업을 할 때는 장갑 착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특히나 면장갑은 안 된다 했습니다. 손에 꽉 끼는 가죽 계열의 장갑은 그래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답이 4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또 당연한 내용이고요.